자, 이제 마지막 기출 유형 12번, 섹션 12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요 문제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문제가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동작을 위한 입력은 근데 주소를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이론 부분에서 현재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네팅을 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기반, 하나는 가변 길이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에 풀었던 기출유형 11번은 네트워크 기반에서 주소를 좀 나눠 쓰는 거고 이 마지막 문제 12번은 인원에 따라서 주소를 부여해주는 가변 길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주소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교재에 있는 PC의 주소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그 주소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최초의 표 위에 네트워크는 알려줬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0점, 180점, 30.0, 서브넷 마스크는 24. 자, 이렇게 네트워크는 알려주고 이 서브넷 마스크 24를 가진 이 주소를 가지고 PC0에는 30명, PC1에는 12명을, 또 다음에 PC2에는 5명 순으로 서브네팅 하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인원수가 알려줬을 때 정확하게 인원수만 가지고 서브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PC0에 30명은 쓸 수 있는 인원에, 즉 가변 쓸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고 이 주소를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주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원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를 말고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주소를 한 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주소, 마지막 주소도 한 개 고려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인원수 말고 주어진 인원수 말고 요 두 명을 추가로 인원에다가 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문제를 푸십시오. 따라서 30명 그러면 몇 명이 됐습니까? 그렇죠. 32명을 생각해야 되고 12명 그러면 14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5명 그러면 7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주소를 32, 14, 7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소를 나눠줄 때 범위가 있습니다. 자, 주소가 많을 때는 128명 단위로 주소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64명 단위로 주소를 줄 수도 있고 또 32명 단위로 줄 수 있고 16명 단위로 줄 수 있고 8명 단위로 줄 수 있고 4명 단위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소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128은 2의 지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7승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2명의 주소는 바로 32 단위로 주는 여기에 포함이 되므로 이것은 2의 몇 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2의 5승이 됩니다. 2의 5승은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 14명 그러면 정확히 14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명 단위에 포함을 시켜서 주소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명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승이 되겠죠. 자, 7명 그러면 8명 단위로 나눠주는 거를 고려해서 주소를 계산해야 되고 요거는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소를 나눈다라는 걸 먼저 아시고 그렇다면 이 지수 5, 2의 4승 4, 2의 3승 3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조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제가 우리 책에 풀이해 보시면 PC0의 주소 30개, 또 우리 책에 PC0의 주소 1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PC0을 요 1이라고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PC0을 PC1로 두 번째 거, PC1은 12개. 요 밑에 것도 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PC0을 PC2로 요렇게 계산하시고 여기 PC1의 주소 12개 줄 때 PC 주소에 요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뒤에 끝 숫자 요게 31이 아니고
요거를 33으로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정오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PC일의 주소 12개 부분에서 PC 주소 요 끝에 32를 33으로 여러분들은 수정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풀이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가 30개일 경우 네트워크 주소 1개와 마지막 주소 1개를 포함해서 총 32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 이런 원칙하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냥 30명 단위로만 풀면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32 단위로 풀었을 때 2에 5승 됩니다. 여기서 지수 5라는 거, 지수 5, 지수 5는 주소가 8비트에서 0의 개수가 5개다. 요 0의 개수를 가지고 주소를 0과 1로 바꿔서 만들기 때문에 0의 개수가 5개다. 즉, 1, 3개, 0이 5개로 표현할 수 있고, 처음에 주어진 서브넷 마스크는 24인데, 여기에다가 1의 개수가 지금 현재 여러분 3개이므로 3을 더합니다. 그러면 27이 됩니다. 요 27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트워크 처음에 주어진 200점 180점 30점 0이라고 쓰시고 24가 27로 바뀝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여같이 쓰고 서브넷 마스크 썼는데 이 범위에서 마지막 주소는 무엇인가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왜 31이 나왔는가, 즉 27이라는 서브넷 마스크를 생각하면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0.0.0.31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슬래시 27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224가 되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31이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 카드 31이 되고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 31을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마지막 숫자 0에다가 31을 더해서 마지막 주소의 끝부분 숫자가 31로 나온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IP 범위를 이와 같이 구하시면 여기서 문제에서 PC 주소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러므로 이 끝에 숫자 0에다가 1을 더하면 200점, 180점, 30.1이 되고 게이트웨이는 문제 조건에서 할당 가능한 마지막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했으므로 마지막 주소 30에서 1을 뺀 200점, 180점, 30점, 3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30개 주는 주소의 범위를 통해서 주소와 게이트웨이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PC1에 주소 12개는 또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12명을 나눌 때 스타트, 시작, 네트워크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마지막 숫자가 31입니다. 마지막 숫자가 31, 이 3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32가 됩니다. 그 32가 두 번째 범위의 시작 주소가 됩니다. 31에다가 왜냐 주소는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1로 끝나면 그 다음 주소는 반드시 32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32부터 시작했을 때 그럼 서브넷 마스크 28이 어떻게 남았느냐, 이것은 주소가 12개일 경우에는 네트워크 1개와 마지막 주소 1개를 포함하여 총 14개로 생각하지만 문제를 풀 때 16으로 푸는 겁니다. 16 단위로 나눠줘야 되니까 해서 이 16은 2의 4승, 여기서 지수 4는 8비트에서 0의 개수가 4개, 즉 이게 1111 뒤에 0 4개로 표현할 수 있고 24에다가 이 앞에 1의 개수가 4개이므로 4를 더하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 서브넷 마스크가 28로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28이라는 것도 역시 서브넷 마스크를 생각해 보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구하면 0.0.0.15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됩니다. 따라서 요 네트워크 32에다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 15를 더하면
32 더하기 15 하면 47이 그래서 마지막 주소로 계산돼서 우리 교재에 IP 범위의 마지막 주소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서브넷마스크는 28. 이 범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PC 주소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랬으니까 32란 네트워크에다가 이를 더해서 33으로 고쳐달라고 그랬지요. 200점, 180점, 30점, 33 오타가 났습니다. 31을 33으로 고쳐주시고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주소 47에서 빼기 1을 했더니 46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끝나는 주소가 47이었으므로 세 번째 PC2에는 5명 그랬을 때 47에다가 1 더하면 48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시작을 48로. 따라서 네트워크는 200점, 180점, 30점, 48이 되고 29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역시 5개 그러면 총 2개를 더해서 7개로 생각하고 7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8개 단위 주소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8개는 이에 3승이 됩니다. 이때 3은 0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 나머지 1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따라서 24에다가 1의 개수 5개를 더하면 29가 됩니다. 그래서 29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29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7이 되고 끝에 숫자 7을 네트워크 48에다가 더하기 7 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소는 55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5로 마지막 주소가 나왔으면 마지막 5개씩 나눌 때 PC의 주소는 시작이 뭐냐? 48에다가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랬으니 1을 더해서 49가 되고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그랬으니 55라는 숫자에서 빼기 1 해서 54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PC0의 주소 30개, PC1의 주소 12개, PC2의 주소 5개 이 주소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렸으니 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소 계산을 정확히 하시고 주소 계산만 끝나면 문제 풀이 방식은 평범한 방식입니다. 이어서 PC에 주소 입력하는 것부터 동작을 시키도록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소 계산을 한 것을 통해서 PC0, PC1, PC2에 주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0 창을 클릭하고 데스크탑 IP, 자, IP 주소는 200점, 180점, 30점 할당 가능한 첫 번째 1을 구했고 서브넷 마스크는 27이므로 255, 255, 255.0이라고 나온 숫자의 마지막 0을 224로 고쳐서 입력하시고 게이트웨이 주소 200점, 180점, 30점, 30이라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자, 서버 주소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192점, 168점, 1.10이라고 입력을 했고 PC0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PC1 데스크탑 IP,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주소 계산한 거에 PC1 주소는 200점, 180점, 30점, 33. 다음 서브넷 마스크는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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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이 되겠습니다. 240. 게이트웨이 주소는 200점, 180점, 30점, 46이 되겠습니다. 서버 주소 192점, 168점, 1.10이 되겠습니다. 이상 PC1 주소 입력을 마치고 창을 닫고 이번에는 PC2를 클릭해서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주소는 200점, 180점, 30점, 49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마지막 자리가 0이 아니고 248이 되겠습니다. 248. 게이트웨이 주소는 200점, 180점, 30점,
54가 우리가 아까 계산했었죠. 서버 주소 192.168.1.12 서버 주소 이상 PC 세 군데에 계산한 주소를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PC 입력이 끝났으니 스위치 입력을 하는데 왼쪽 포트는 1번, 아래쪽은 2번, 오른쪽은 3번. 아, 이 주소 스위치에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입력한 방식과 아주 비슷하므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CLI를 누른 후 엔터 ENCONFT. 자,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VL 번호 10, 이름은 skill NASKILL, VLAN 20, 이름은 COMM, VLAN 30, 이름은 오피스 해서 1단계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고, 이제 이 VLAN 번호들을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1 연결 SW MOACC SWACC VLAN 번호 10. 자, 2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2 SW MOACC SWACC VLAN 20. 다음 3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3 연결 SW MOACC VLAN 30 할당합니다. SWACC VLAN 30. 자, 이제 포트의 할당이 끝났고 본 문제에서는 주소는 없고 이제 트렁크를 마지막 하는데 포트는 24번입니다. 자, 24번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F0/24 트렁크 명령 SWMOTR 해서 스위치의 모든 입력을 마치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입력을 마쳤으니 라우터 R1만 입력하고 테스트를 할 건데 R1에서 할 내용은 첫째, 요 포트 F0/0을 빨간색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를 할 거고 VLAN 10, VLAN 20, VLAN 30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거고요.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할 거고 라우팅까지 하면 입력이 끝납니다. 그러면 각 PC에서 핑 테스트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R1을 누르시고 CLI 엔터 ENCONFT. 본 문제는 라우터가 R1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라우터 이름을 뭐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포트 F0/0번 포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INTF0/0 활성화 NO SHUT 하면 일단 빨간색이 녹색으로 됐고 왼쪽에 VLAN 10, 20, 30을 차례대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INTF0/0.10 서브 인터페이스를 접속을 하시고 END10, 이때 우리가 주소 계산한 거에 게이트웨이 주소 입력을 하겠습니다. IP ADD. 우리 이미 PC에 입력을 할 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책에다가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200.180.30.30 이라고 우리가 이미 입력을 했고 서브넷 마스크 27.255.255.255.224 활성화 NO SHUT. 자, 이제 VLAN 20 쪽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INTF0/0.20 END20 주소 IP ADD. 자, 주소는 아까 200.180.30.46 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28.255.255.255.24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NO
샷. 자, 이제 마지막 VLAN 30쪽의 서브 인터페이스 INT F0/0.30END D30 주소 IPADD. 자, 우리가 아까 서브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주소 구한 거 IPADD 200.180.30.54라고 구했고 서브넷 마스크 29.255.255.255.248 엔터 활성화 노 샷 하면 라우터에서 PC0, PC1, PC2로 모두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고 이제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리얼 포트에 보시면 네트워크가 100.10.0.0 이라고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브넷 마스크와 주소 1번을 포함해서 포트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INT S0/0/0 주소 IPADD 문제에서 주소는 100.10.0.1 이라고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 255.192.192.18 엔터 시계 모양이 있으므로 CLRA 64000 활성화 노 샷. 자, 그러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녹색이 됐고 이제 R1에서 립V2로 라우팅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개 PC3개와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까지 해서 총 4개의 네트워크로 립 라우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U 립 버전이 2다 V2 네트워크 NE PC0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180.30.0 NE 200.180.30.32 NE 200.180.30.48 NE 이제 시리얼 포트 거 100.10.0.0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자, 이상 라우팅을 입력을 했고 여러분들은 라우팅 입력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테스트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입력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PC0에서 PC1에서 PC2에서 각각 라우팅을 하는데 PC0을 열고 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명령어 PING 서버 주소 192.168.1.10 엔터 TTL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결과가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TTL이 나와서 126이라고 나왔는데 이 숫자가 126보다 크다든지 하는 것은 속도가 좀 느리다 하는 거지 통신은 되는 것입니다. 창 닫고 이번에는 PC1을 누르고 역시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목적지 서버 주소 192.168.1.10 엔터 TTL이 네 줄이 나옵니다. 마지막 PC2를 클릭하시고 역시 커맨드 프롬프트 PING 192.168.1.10 엔터 TTL 해서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사실 네트워크를 나누는 거 인원 대비 인원수를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나누는 가변 길이 기반의 서브네팅에 대해서 배운 거고 주소만 정확히 구해내면 문제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VLAN 10, 20, 30 다른 네트워크 부분의 입력과 동일합니다. 해서 마지막 기출유형 12번 문제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